와, 이건 전형적인 북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미쳤네. 네,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저는 북한군 2군단 32 경보여단에서 8년 4개월간 군복무했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와서 안혜경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 가서 봤어요. 외국인이라 봤자 제 고향에서는 중국 사람밖에 못 봤어요. 근데 중국 사람은 외국인 같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랑 생김새가 똑같잖아요. 별로 그 사람들은 외국인이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인데 평양 갔었는데 그 외국인 보고 싶어가지고 러시아 대사관 앞에 가서 있잖아요. 겨울방학이었는데 몇 시간을 서가지고 겨우 봤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러시아 사람들 키가 크고 우리보다 얼굴 색깔이 좀 하얗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코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와. 북한에 있을 땐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북한의 영화를 보게 되면 전쟁 영화 같은 액션 영화에 보게 되면 미국 배우 대역을 하는 미국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어도 말하고 한글도 말해요. 그 배우가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그게 이게 한국 전쟁 당시 북한으로 넘어간 미국인이 있고 그 후손들이 지금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의문 좀 풀었어요. 저는 그때는 그 영화 찍을 때마다 미국에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가? 근데 그 사람 매번 딱 그 사람을 쓰니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한국에 와서 그 의문 좀 풀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분들이 영화에 나와요? 네, 이분들이 영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저거 하는 그런 배우로 등장해요. 북한 이름은 홍순철? 순철이란 이름이 많아요. 아 진짜요? 네네. 60년 전에 38선을 넘은 미국 병사의 자녀들이라고 하네요. 어머나. 그분들의 북한에서의 나름대로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뭘 것 같아요? 뭔가 자유라는 것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요? 공산 이런 데 해가지고 뭔가 그들만의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 자유가 없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북한에서의 꿈은 김정은 원수께 목숨을 바치고 싶다. 미쳤네. 왜 그 목숨을 거기다 바쳐? 자기 부모한테 바쳐야지. 부모가 낳아줬는데. 시민으로서 조선 이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네. 성 자체가 붉은 홍자니까 이렇게 이들은 아버지의 나라 미국을 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미국을 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저걸 해야 되고 체제 선전에 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 부모를 버릴 자식은 없어요. 예. 네. 이건 체제 선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 핵을 위협해서 우리가 핵을 만들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핵이다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에다가 원산사에서 체제교를 채택하고 이게 공론화가 아닙니까? 이건 전형적인 북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기 나라를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이제는 북한이 자기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게 뼛속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북한에 가면 다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평양 군대 나갔을 때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부위동지? 진짜 존나 불쌍하다. 미국이나 한국에 있었으면 컨더키 프라이 치킨 맛있게 뜯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어떤 미국인들을 하게 되면 치킨 아니겠습니까? 치맥. 예, 치맥이 원래 다 그쪽에서 왔잖아요. 예. 근데 요즘 북한도 예, 치킨이 있고 맥주가 있으니까 뭐. 근데 한국처럼 미국처럼 다양한 맛은 없겠죠. 한 가지 맛만 먹을 수 있는. 근데 너무 욕하지 마라. 쟤네 저기 저렇게 안 하면 죽음. 그렇죠. 저렇게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목숨이지만 거기 있는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니고 당의 목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SNL 보는 것 같다. 볼, 클. 참 다양하네. 근데 미국 사람이 저렇게 북한 평양 사람보다 더 평양 말을 잘하니까 진짜 꽁투. 잘 짜여진 꽁투 보는 것 같은 느낌. 예. 사실 저도 저 영상을 예,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리고 저걸 보면서 제가 풀었던 게 와 옛날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넘어왔던 게 6명인가 넘어왔더라고요. 미국 병사가 6명이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막 영화 대역 같은 거 하더라고요. 북한에 진짜 이름 있는 영화 있어요. 시리즈로 나온 영화인데 이름 없는 영웅들에서 막 클라우스 역이랑 막 이런 예, 그 대역들이 다 미국의 배역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북한에 와서 뭐 영화계에도 들어가고 다양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자녀들이 지금은 이렇게 북한 사회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야, 그 자식들이 뭔 죄예요? 부모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그 정말 그 암흑한 북한 땅에 넘어갔는데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제대로 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예, 그 북한이라는 곳에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대대로 이제 대우가 좋나요? 대우가 좋다기보다는 일단 평양에서 저 사람들 대대로 또 이런 체제 선전에 쓰이기 때문에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대우를 해줬자 봤자 그 대우 가지고 그냥 밥에다가 예, 나물만 먹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뭐 다양한 치킨 먹으면서 치맥을, 우리는 저녁에 하루 마무리, 저도 뭐 술 좋아합니다. 매일 하루 마무리를 맥주로 마무리하는데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근데 저는 왠지 아무리 부자라도 해도 3대를 못 간다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북한에 있을 때 늘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요. 야, 3대 못 간다는데 이러다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에는 뭔가 일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 3대에는 왠가 가족들 다 데리고 예, 탈북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북한은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탈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영상 오늘 보시고 여러분들 공감 가셨다면 절대 공산주의에 대한 아무런 선전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정말 이 영상에 여러분들 정말 공감 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언젠가 망합니다. 더불어 안혜경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